문재인 정부 출범 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어 개선 요구가 거셉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올해로 4년째 전주 시내를 돌며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 씨. 하루에 치우는 쓰레기가 3톤에 달해 다리 한번 쭉 펴고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같은 일을 하는 시청 소속 정규직들과는 업무 강도와 처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일은 우리는 자리가 넓지만 그 사람들은 자리가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 구역도 더 넓고 일할 것도 많고.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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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간 위탁 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위탁 제도 유지를 통해서 결탁된 부정부패,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들에 대한 개선 노력과 의지들이 없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이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지만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민간 특성을 다 전부 공공기관이 끌어안게 되면 그 외부 전문성이라든지 그 민간 시장이 아예 뭐 죽는. 민간 위탁 업체에 소속된 전북 지역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만 900여 명. 이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